우스업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링이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구독자분들의 리퀘스트가 있었던 비디오를 이번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88 Rising에서 새로운 비디오가 올라왔는데 여기 구독자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이분이 지금 현재 랩빗의 코치로 열심히 활약 중인 수보이의 남편분이라고 합니다. 노디라는 아티스트인데 DJ, 뭐 프로듀서 이런 타이틀들을 갖고 있는 아티스트인 것 같더라고요. 처음 봅니다. 처음 보고 수보이가 피처링을 했는데 거의 뭐 객원 아티스트로서 참여를 한 것 같아요. 곡의 제목은 도키? 라고 이렇게 있던데 해석해보니까 Sometimes라고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뭐 가볍게 봤는데 좀 뮤직비디오의 느낌은 약간 예술적인 그런 느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티스틱한 그런 바이브들 있죠. 사실 예전에 수보이 같은 경우도 이런 뮤직비디오들을 제가 리액션을 했을 때도 보면 굉장히 좀 예술적인 요소들을 자신의 뮤직비디오에 많이 삽입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들이 이번에도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곡을 이렇게 좀 촬영을 하면서 들어보기는 하는데 진지하게 들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저도 좀 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기대가 됩니다. 노디 피처링 수보이의 도키 비디오를 보도록 하죠.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인트로가 너무 좋다. 이 건반으로 치는 거겠죠? 굉장히 룹이 좋은 거 같아. 뭔가 이 퍼포먼스가 미술관 같은 데서 이렇게 아트 퍼포먼스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느낌이야. 와, 되게 멋있다. 저게 수보이가 이제 꽃이라고 한다면 센터를 맡고 있고 옆에는 꽃잎 같은 거를 퍼포먼스를 하는 거겠죠? 오, 되게 아름답다. 야, 와, 부채가 이렇게 펄럭일 때 와, 꽃잎이 이렇게 흩날리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되게 아름답다. 이들이 부부이니만큼 뭔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릴레이션십의 약간 그런 바이브들이 좀 가사에 반영된 것 같아. 진짜 이 퍼포먼스는 볼수록 대박이다. 예전에 제가 수보이 리액션 비디오 할 때도 그랬지만 그 비디오랑 약간 연결선상인 게 이런 베트남의 어떤 도시의 풍경과 어떤 그 속에 있는 자신의 어떤 아이덴티티 같은 거를 굉장히 잘 섞어서 영상으로 연출하는 것 같아. Bad on me였지? 맞아. 그러니까 비디오가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왜 카니 웨스트 뮤직비디오 보면 진짜 아티스틱한 느낌들 많이 봤잖아요. 카니 웨스트의 아티스틱한 바이브가 동양의 느낌으로 표현한다면 약간 이런 느낌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되게 멋있어. 그냥 힙합이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평범한 사운드가 아닌 것 같아. 바이브가 일단은 느낌이 달라요. 와, 아니 저렇게 베트남의 가옥들 사이에서 댄서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느낌이 와 되게 운치 있다. 아, 이거는 진짜 대박인 것 같아. 이 퍼포먼스는 와, 아까 댄서들이 이렇게 꽃잎이 흩날리는 뭔가 이런 부채춤을 췄잖아요. 한국에도 전통 춤 중에 그런 부채춤 같은 전통의 부채춤들이 있어.
역시나 한국의 꽃이 그 한국을 상징하는 꽃이 무궁화잖아요. 그래서 무궁화를 상징하는 무궁화의 색깔로 이렇게 분홍 색깔, 약간 붉은색과 약간 이런 게 섞여진 그런 부채춤 같은 게 있는데 약간 한국의 부채춤 같은 거를 보는 느낌도 있고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수보이의 베롬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뮤직비디오의 영상 연출 퀄리티가 진짜 수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베트남 바이브를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그리고 세련되게 표현한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이번에 도키 같은 것도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 느낌에서 출발한 진짜 좀 오리엔탈적이고 약간은 도시적인 느낌도 있으면서 힙합의 멋도 잃지 않고 아티스틱하고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뒤섞인 비디오인 것 같아서 굉장히 재밌네요. 남편인 줄도 몰랐는데 저희 구독자분들이 이분이 남편이다 수보이에 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프로듀서와 래퍼가 부부니까 거의 뭐 이보다 좋은 조합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쵸? 남편이 비트를 만들면 와이프가 가사를 써서 랩을 뱉으면 진짜 판타스틱 듀오지. 저는 이런 예술적인 감각의 비디오를 보는 힙합 뮤직 비디오를 보는 것도 굉장히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좀 저는 깊은 감명을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